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. 2월 이제 끝나가죠. 겨울방학도 끝나가고요. 그럼 이때쯤 드는 생각 다 똑같죠? 대학은 가야지. 자, 우리 1월, 2월달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있을 거고요. 지금 시간을 내가 좀 아끼지 못했다. 좀 후회하는 학생 있을 겁니다. 그럼에도 공통적인 점은 뭐죠? 마음속에 대학은 가야지. 그런데 또 중요한 건요. 원하는 대학은 가야지예요. 대학은 갈수 있어요, 정말로 원하는 대학은 가야지.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이제 설명할 건데요.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. 근데 왜 원하는 대학 가려고 하죠? 이거죠? 좀더 행복해지려고. 결국에 뭔가 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는 건데. 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감동깊게 본 내용이 있어서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왔습니다. 어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. 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행복에 관한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실제 사례 를 말씀드릴게요. 중학교 여학생이 이제 엄마랑 같이 온 거예요. 강연회에 근데 학생이 저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 이제 물어봤습니다. 근데 학교 왜 관두고 싶은데요?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이, 제가 피아노도 좋아하고, 여학생이에요. 태권도도 좋아하는데,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, 근데 진짜 그게 이유예요? 두 번을 보러 왔어요. 그냥 학생이 대답을 안 해요.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기의 겉으로는, 저 피아노 하고 싶어서요. 태권도 하고 싶어서요. 라고 하는데, 진짜 속마음은 말하지 않은 거예요. 내가 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지.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, 김창훈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열심히 살아야지만 행복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. 그거 진짜 오해다. 그러니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는 거다. 열심히 살지 않아도 내가 끌리는 거에 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, 내가 끌리는 거에 행복하다면, 진짜 행복한 거 맞다. 근데 그 다음 장 말씀하신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. 근데 그 학생한테 뭐라고 말했냐면, 그런데, 그런데, 끌림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끌림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, 이게 나의 재능이 되고, 나의 직업이 되려면, 오랜 시간에 노력이 필요하고, 오려, 오랜 시간 동안에 지속성이 필요하다. 그래서, 내가 하기 싫은 건 맞지만, 내 머리가 판단하건데, 다시 한 번. 내가 하기 싫지만 머리가 판단하건데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. 그게 내가 정말로 끌리는 게 왔을 때 내가 지속적으로 그 끌리는 일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거다. 제가 그말 듣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을 많이 했어요. 자,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. 지금 딱 요쯤 드는 생각. 아, 대학은 가야 되는데. 아, 내가 원하는 대학 가야 되는데, 근데 왜 가죠? 행복하려고 가는 거 맞죠? 또 하나가 있어요. 어, 지금 제 캐스트를 본 학생들은 아마 다 대학은 가야지 않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아마 제 캐스트를 지금 듣고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. 제가 이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김창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, 행복은요, 자기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.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행복하지 않거든요.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도요.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의미 없고요. 내가 아무리 노는 거 좋아도요. 자기 사랑 없으면 진짜 아무 의미 없거든요. 근데 자기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뭔지 아세요?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거를 아끼는 게 자기 사랑의 시작이에요.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거. 자,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모든 사람한테 다 공정하게 부여된 너무도 소중한 게 하나 있죠. 시간입니다.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요. 제가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라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. 어, 내가 대학은 가야지라는 생각이 든다. 나 원하는 대학은 가야지라는 지금 생각이 든다. 그러면 자기 사랑으로 시작하시고요. 자기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거이. 시간입니다. 시간을 내가 정말로 아끼고 있는가. 정말 시간을 아끼고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맞아요. 그러면 행복의 시장인 것도 맞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어, 대치러셀에 가면요. 화장실에 뭔가 붙어있는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. 저또대치러셀그 화장실 문게 또 간복 먹었어요. 뭐가 써있냐면한 문제 풀고 인스타 보고, 한 문제 풀고 톡한번 날리고, 한 문제 풀고 자 동영상 하나 보고 아그 멘트가 대체 러셀 화장실에 붙어 있거든요. 저거 보면서 느낀 게아 물론 그뭐 의도는 뭐 시간 아껴서 빡세게 공부하세요 이게 의도겠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겁니다. 대학 가는 게 목표다. 나 대학은 가야지. 가장 소중한 거 아끼시면요 반드시 원하는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. 어, 여러분한테 부여된 그 소중한 시간이요. 자신의 꿈을 위해서,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시간, 정말로 아끼고 아끼면요. 제가 지금 단지 대학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. 정말로 여러분들 행복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겁니다. 올해 한 해, 지금 벌써 1월, 2월 이제 끝나가죠. 벌써 두 달이 다 끝나가는데, 아직 시간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. 어, 지나간 시간 후회할 필요 없어요.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아끼고 아껴서 자기 사랑 입증하시고 그래서 꼭 행복해지시고 그 결과물로 원하는 대학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